맥해탄 여러분, 매하! 전해상 피겨 채널의 맥시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구독자 700명 이벤트에 대한 당첨자 발표일이 됐습니다. 전해상 피겨라는 6글자를 가지고 6행시를 제가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좀 어려운 퀘스트임에도 불구하고 100분이 넘어가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보면은 700명 구독자 이벤트에서 한 번에 800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맥켓단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이고요. 사실 상품들이 그렇게 화려한 라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응원의 말씀 주셔서 너무나도 제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육행시를 많이 지어주셨고, 어느 분은 재미를 위해서, 어느 분은 의미를 위해서, 또 어느 분은 시적인 표현을 많이 적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6행시들 중에서 제가 3등 3분, 2등 2분, 그리고 1등 1분을 이 골라내기가 정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 당첨자 발표 한번 볼까요? 자, 구독자 이벤트 참여분을 살펴보시면은 제가 아까 100명이 조금 넘는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을 세하려 보니까 한 140분 정도가, 한 140명 정도가 굉장히 많은 분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지난번 500명 구독자 이벤트 때는 한 100여 분이 좀 참여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벤트를 하면은 한 100여 분 정도 많이 참여를 하시면은 많이 참여를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140여 분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댓글들 보면은 쟁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뭐 비슷한 내용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구독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참여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제가 구독자 이벤트에서 좀 제외를 시켰고요. 이번 6행시 이벤트는 순수하게 맥켓단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런 꼼수를 부리신 분들은 제가 다 그냥 제외를 시켰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상의 기준은 제가 감동과 개그를 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얼마나 웃긴 내용인지, 아니면 둘다 포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상 기준으로 잡게 되었고요. 자, 우선 3등 상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함대 콜렉션, 캄타이 콜렉션 피겨 이렇게 하나와, 그리고 아탈란테, 페이트 아포크리파의 아탈란테 미소녀 피겨 두 개,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밤프레스토에서 발매한 ESQ 피규어, 소드아트 온라인 웨딩드레스 버전, 앨리스와 아스나 피규어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타이토에서 발매한 하츠네미쿠 피규어 두 개가 이렇게 한 세트씩 각각 세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바로 지체하지 않고 3등상 당첨자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한 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3등상 당첨자 우선 저기 있는 피겨가 상품이니까 세상에 이게 제가 당첨된 상품이라고요? 상품이 너무 좋네요. 피겨는 잘 전시하겠습니다. 규격이 커서 C상인 줄 알았는데 어라? A상이었네요? 라고 적어주신 SJ리님, A상이 아니라 3등상 C상이었습니다. 자, 3등상 C상이었습니다. 우리 SJ리님께는 제가 잘 포장을 해가지고 랜덤하게 방금 보여드린 3등 상품 3가지 세트 중에 한 세트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3등상 당첨자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저금통 배를 갈랐다. 세어보니 금액이 좀 된다. 상으로 나에게 피규어를 사줘야겠다. 피규어를 보러 왔다. 900원이 모자르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육행시를 적어주신 당무홍님 축하드립니다. 3등상 시상에 당첨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재개그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아재개그를 좋아하거든요. 자, 마지막에 900원이 모자라서 어찌할까요? 아, 이 장면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상품 시세 3개 세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잘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시상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이분은 좀 저와 어떤 인연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뽑은 건 아니고 저와 좀 에피소드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자, 말씀드릴게요. 저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뭔가 새 하실걸요? 상상에 맡길게요. 피규어를 잘 모르던 제가 당신 때문에 지않게 미치리를 규매했다고요. 엊그제 여자친구한테 어마무시하게 맞았으니까 책임지세요. 자,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A-Y-O-O-N 아윤. 자, 아윤님 축하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은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그 네이버 카페에서 레진 피규어에 대한 분석글을 개인 분석글을 좀 올렸었거든요. 그걸 보고 뽐뿌가 좀 오셔가지고 그 피규어를 좀 무리하게 구매를 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뭐 만나본 적은 없고 그냥 그런 뭐 말만 왔다 갔다 한 사이인데 요번에 육행시로 굉장히 센스있게 그 스토리를 가미를 시켜가지고 넣어드린 점 당첨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자, 시상 축하드립니다. 제가 잘 포장을 해서 랜덤하게 한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등상, B상 2등상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등 상품으로는 미소녀 피규어 하비스톤에서 발매한 치오키스의 야시 나고미 피규어와 세트로 함께 이치방 쿠지 재회복권 이렇게 램 B상 피규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세트는 바로 반프레스토 그레이킹 시리즈에서 나온 에이스 피규어와 함께 나머지 반프레스토 빅사이즈 시리즈로 발매가 된 에이스 피규어 세트를 랜덤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등상 같은 경우에는 개그 한 분과 감동 한 분이 계셨어요. 자, 그 중에서 감동 한 분을 말씀드리면은 저기 저 멀리 보이는 외딴 섬에는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그대가 있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저리고 눈시울이 붉어져 피를 토하며 매일 밤 그대를 불렀는데 규중 처녀와 같이 꺾이지 않는 꽃 같은 그대는 어찌하여 나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가. 주모 여기 막걸리 하나 주나요. 자, 2등상 B상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억 니은님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잘 사용하셔가지고 저세상 피규어를 굉장히 럭셔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분 댓글에는 좋아요도 많이 붙어 있었고 뭐 그 밑에 댓글에도 뭐 시를 써 놓으셨네 뭐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었어요. 자, 기영 니은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메일로 답장을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를 보내주시고요. 이 두 개 세트 중 하나 랜덤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 분 2등상, B상 2등상 한번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신은 좀 약간 저를 혼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있었는데 자, 시작해 볼까요? 저런 피규어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네. 세상에 풀크라 피규어인데 상태를 보니 도색도 조형도 최악. 피규어 회사 중에서 진작에 없어져야 했을 회사다. 규범조차 부숴버리는 상도덕 없는 회사인 풀크라. 어디서 구경하고자 해도 끔찍한 회사라 리뷰 하나 없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뒤를 이어서 그걸 리뷰하는 리뷰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2등상 당첨 축하드립니다. 승화백님 이분은 굉장히 오래된 맥켓단 분이세요. 저 구독자 거의 한 100명? 100명쯤 됐을 때부터 저를 항상 지켜봐 주신 분인데 요새는 좀 많이 안 보시다가 이렇게 센스 있는 댓글로 요번에 이벤트를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승화백님 감사드립니다. 요번에 저래상 비교 풀크라를 디스하는 육행시로 당첨이 되셨고요. 제가 두 개 세트 중 하나 랜덤하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대망의 1등상 한 분만 남았습니다.
제가 1등 상품은 나중에 당첨자 발표 때 보여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지금 바로 살펴보실까요? 샤샤타! 자, 대망의 1등상. 제가 레진 피규어를 준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대상 피규어 채널 최초로 준비한 레진 피규어 상품, 나루토 구미호에 나오는 피카츄 시리즈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피규어 같은 경우는 제가 레진 카페에서 피카츄 구미호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번 구매를 했다가 리뷰조차 하지 않고 개봉조차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내부 상황을 살펴보니까 다행히 파손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뒤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1미, 2미, 3미, 4미, 5미, 6미, 7미, 8미, 9미, 아 이건 10미, 그리고 9미까지 1미부터 10미까지의 모든 피카츄 전 시리즈가 들어있는 피규어 세트가 되겠습니다. 크기는 한 요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시리즈로 생각이 되고요. 크기가 작은 만큼 또 숫자가 많은 만큼 굉장히 귀여운 피카츄 피규어가 되겠으니까요. A상 당첨되신 분은 예쁘게, 그리고 레진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A상 1등상 한 분 남았는데요. 이분은 제가 육행시를 보자마자 현실우음, 현우씨 그냥 빵 터져버린 그런 육행시를 적어주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저 전현이야 오빠? 세, 세상에 피규어가 나보다 좋아? 상, 상상 이상이다 정말. 피, 피규어야 나야 딱 잘라 말해. 규, 그렇지 생각하지 말고. 어쩐지 교복을 좋아하더라. 교복을 좋아하더라. 야, 이 마지막이 킬링 포인트네요. 여자친구와 피규어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아마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 혹은 결혼을 하신 유부남 분들께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나야 아니면 피규어야 뭐 이런 느낌. 피규어를 사는 남자친구가 못마땅한 여자친구의 입장에서 이렇게 육행시를 지어줬는데, 마지막 뭐 교복을 좋아하더라, 이 부분이 굉장히 킬링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자, 1등 당첨자분 축하드립니다. 문형님, 문자 혁자 문형님 1등 상품 당첨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 레진 피규어 파손 안 나도록 잘 포장을 해가지고 예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대상 피규어 채널 700명 구독자 이벤트를 모두 끝마치게 됐습니다. 현재 구독자 숫자 총 800명인데 800명에서 그치지 않고 900명, 그리고 1000명 됐을 때, 1000명 구독자 이벤트 때 빵 한번 좋은 피규어로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저대상 피규어와 매캣이 되도록 하겠고요. 더욱더 좋고 예쁜 피규어 리뷰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겠고요. 당첨되지 못하신 130여분의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1000명 구독자 이벤트 때도 기회가 있으니까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예쁜 피규어 리뷰로 돌아올 테니 그때 한번 또 봐요.